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 7월 16일 목요일자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캠을 켜고 처음 방송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하락하는 영향으로 코스피 마이너스 0.82%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80%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다고 좋다 그랬는데요. 하루 만에 배신 때려버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온 상황이고요. 외국인 1314억 매도, 기관 1840억 매도하면서 오늘의 특징은요. 잠깐 보시자면 기존에 강세 보이던 종목들 차익 실현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TV 방송에 나온 사람이 여기 사라 한다고 제가 거품 물었죠.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 차익 실현 나왔고요. 자, NC소프트도 차익 실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였고, 5G 날라갔던 5G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왔는데 KMW 어저께 잽싸게 던졌다 이겁니다. 그죠? 차익 실현 잘 했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꼭대기 부위에 있는 종목들 사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조정 받고 내일 정도에 카카오가 만약에 30만원권으로 내려온다면 내일 매수를 할 예정이거든요. 닥터K가 신용이란 이야기를 한 번을 꺼낸 적이 없는데 방송하면서 오늘 우리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풀베팅 돼 있기 때문에 신용을 신청해서라도 내일 만약에 30만원권까지 뭐 밀리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적당히 밀리면 카카오 잡아야 되니까 그죠? 신용을 쓰서라도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카카오 30만원권 정도로 내려온다면요 적당히 사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연속 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그런데 매수 의견이 무슨 웬 말입니까? 여기 정도면 말도 안 해요. 그죠? 내일 만약에 눌림목 오면 사들어갈 수 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오늘 사들어갔거든요. 20일 인근이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 장 초반에 하락폭 크게 빠지다가 시젠과 같은 종목 같이 진단키트 강하게 반등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수젠텍도 여기 사서 많이 먹었던 종목이죠.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좀 빠졌다 시작했습니다만 강하게 들어올렸고 다시 장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적당히 잘 대응하면 된다. 자, 적어도 꼭대기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20일 6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 정도에는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LG화학, SK,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장 초반에 그냥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잘 던졌죠. 안 던졌으면 많이 토해냈습니다. 자, 왜냐하면 차익 실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죠? SDI도 위에서 던졌거든요. 오늘 기관 외국인 차익 물량 많이 넣을 거다는 것 간파했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형제도 상당히 오늘 변동폭 컸던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20일 인근 지지하니까 오늘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시장 상황상 오늘 쉽게 사들어가긴 힘들었겠죠.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반등을 적당히 잘 하면서 20일권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매수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뭐 때문이다? 시장 때문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매수를 자제해야 됩니다. 낙폭 큰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낙폭 큰 것들은 조금 물려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사 들어가면 내일 반동 딱 나오면 그게 강하게 가면 바로 성공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오늘 매수를 자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전고점 인근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코스닥도 여차하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좀 땡겨서 다행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외국인 선물이 많이 흔들렸다 이거죠. 지금 다우 선물이 0.77%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06%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기관이 그냥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미국 선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기금이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차익 실현 구간. 그 이전에 사들어오다가 자, 최근 보십시오. 최근 보시면 여기 연기금이거든요. 뭐 찔끔찔끔 빼고 계속 매도 넣는 겁니다. 뭐 매도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등등등등. 그죠? 많이 오른 종목들. 5G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매도세 거셌다. 꽁이, 오빠 예쁘게 나와? 응? V 아마까 V? 나중에 녹화 방송 돌려보면서 예쁘게 나왔는지 한번 챙겨볼게요. 자, 그래서 상당히 빠른 흐름으로 순환매 나오고 차익 실현 빨리빨리 나오니까 여기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자,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바이오주,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억눌려 있던 섹터들, 자동차, 건설, 조선 이런 쪽이 활기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보실래요? 현대차 이틀 연속 상당히 강하게 갔거든요. 그죠? 오늘 조정 좀 받았습니다만 기아차, 현대모비스 강하게 돌아서죠. 자, 조선주도 그동안 올랐다가 그대로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원찮았는데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도 현대건설 제가 저번에 추천했는데요. 다른 종목 들어간다고 교체했는데 성공했고 안 빠지잖아. 꽁이 크게 많이 빠졌니? 안 빠지잖아. 이런 포인트 잘 알아놓으면 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짚어가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일은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오늘도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좀 잡혔습니다만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진 폭도 뭐 1.65 같으면 많이 빠졌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적당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한 번 더 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전자를 조금 청산해 버릴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1% 수익 정도 내지는 이전에 잡았던 분은 조금 더 수익 있습니다만 굳이 던질 필요까지는 있겠나 싶어서 홀딩은 했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내일은 이제 빠져버리면 밑으로 또 5만 3천원대 인근으로 또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여하튼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약세 보인다 그랬습니다. 좀처럼 못 넘어가요. 수급이 안 좋습니다. 수급이.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8만 5천원권 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은 20일 지지해야 됩니다. 내일 이탈하면 3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전략을 확실하게 드렸죠.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그죠? 33만원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차익 실현 일부 조금씩 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20일 깨지면 차익 실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30만원 인근까지 오면 차익 실현했던 건 다시 매수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신규 매수는 오늘 정도 권역에서 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별로니까 만약에 못했다면요 내일이라도 20일선 확실하게 지지하는 31만 5천원 31만 한 3천원권 정도에서 적당히 시장상 나쁘지 않으면 신규 매수 일단 1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지면 3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30만원권 오면 다시 2차 매수 그리고 적당히 반등 시도 넣으면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번에 33만원 이상을 넘어가기 힘드네요. 현재 그죠? 33만원 돌파 시도 넣을 때 매수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빠졌다고 그런 의견 말한 거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 줄여 그랬습니다. 줄여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30만원과 33만원권의 박스권 그대로 유지 중이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권이 확실하게 지지권이거든요. 근데 10만 4천원권에서도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11만원에 밀릴 때 조금 뭐 청산했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크게 오른 게 없거든요. 12만원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기에 홀딩했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10만원권은 지키지 않을까. 지금 진단키트 죄송합니다. 램시마 쪽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영국에 지금 임상실험도 진행 중이고 여러가지 국내에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쪽 개발이 된다면 같이 셀트리온 삼행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10만원은 꼭 지켜야 됩니다. 10만원 지킬 가능성 아주 높다 생각합니다. 블록딜 때문에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도 많이 나오고 기관 매도세도 많이 나오는데 블록딜 소식이 나온 것 치고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니까 적당히 숨 고르다가 한번 이슈 나오면 퍽 하고 잘 뛰니까 그때 일단은 12만원을 목표로 11만 9천원 여기 전고점대를 목표로 가져가면 될 텐데 10만 11만원 20일권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캠 캐고 한번 방송해 봤는데 어떻게 예쁘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한번 더 체크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미국 선물 지금 아직까지도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 0.67%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97% 하락 중입니다. 1% 정도의 하락은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적당히 땡기면서 아래꼬리 땡기면서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낙폭이 줄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장할 때 마이너스 1% 인근까지 봤으니까 오늘 저녁에 다우존스 내지는 나스닥이 한 1%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유럽 영국은 0.71% 하락, 프랑스는 0.86% 하락, 그리고 독일은 0.74% 하락 중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닥터K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하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